네, 아, 잠시만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잠시만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 팀 배틀 캐스터를 맡은 BJ 김윤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기 져가지고 예, 억지로 나온 김봉준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 오늘 본인의 뭐 내기를 해서 졌지만 그래도 그걸 성실히 또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역할은 해설과 옵저버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방송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옵저버가 안 좋았다, 네. 그러면 본인이 욕을 먹어야 아, 됩니다. 제가 업적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뭐야? 자리 바꿔주세요. 아, 이쪽에서 하기 더 편합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하기 아, 우리 철과 봉준이 또 뵙게 된다. 아, 또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 밀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니, 근데 제가 옵저버는 진짜 잘해요. 아, 예. 제가 팬들이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해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옵저버는 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예. 옵저버는 제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4강전인데, 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팀이 300만 확보. 네. 거기다가 이제 오프라인 대회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아. 근데 김민철 결승을 팀이랑,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네. 누가 해준다나요? 어디서 하는데요? 아프리카 측에서 지원을 받고요. 프리컵에서요? 프리컵은 아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아, 설마 뭐 그러면 저기 그 ASS 스타리그 결승처럼 뭐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하나요? 아니면 그런 데 수도 있고요. 그럼 누가 오나요? 예? 철구 팬이랑 봉준이 팬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누가 왜냐면 오죠? 결승에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네. 철구 씨도 도와준다 했거든요. 아, 예. 그두 팬덤이 자리를 재우지 않을까. 아니, 근데 블리자드한테 허락 맡은 건가요? 아, 개인 대회는 허락을 안 맡아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제 이름으로 하는 팀 배틀이기 때문에 허락은 필요 없고요. 네. 아프리카가 이제 기업적으로 했을 때는 허락이 필요한 거죠. 갑자기 근데 그게 왜이 자리에서 궁금하시죠? 아니요, 하필 이제. 진행이 다 되고 4강 2경기 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제 제가 이게 팀 배틀을 가끔씩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와, 역시 이제 악덕 사장답게 다른 선수들은 옵저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 새끼입니까? 그게 뭐냐면, 예? 이번에 이제 팀 배틀을 하면서, 아니, 왜 다른, 그, 뭐야, BJ들은 왜 당신 얼굴을 억지로 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죠? 왜냐면, 이제 예. ACL 때, 제가 이제 솔직히 그쪽 개꿀 빨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ACL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 골 빨려고 한게 아니라, 아니, 결국 빨았잖아요. 아니, 켰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빨았는데, 이번 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좀 이제 팀 배틀 하면 제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번에 네. 단독 중계를 해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맞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왜 하필 또 4강 두 번째 경기 결승전 직전에 경기에서 아웃져가지고 이런 아니, 얘기를 제가 하냐고? 지금 나왔으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 그 전에 나왔다고 말을 본인 평소에 했겠죠. 개인 방송에서 성취실 잘하면서 본인 방송에서 얘기를 안 아니, 그니까. 제가 이제 지금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혹시 블리자드한테 커미션 받았나요? 예. 장난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김민철 팀대 이제 김민철 팀이거든요. 김민철 팀인데 이제 김선재 김민철 팀 팀인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또 스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제 멤버들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민철 팀이 좀 약간 멤버들이 김성현 팀에 비해서 많이 그죠? 후달리는 상태거든요. 후달린다. 예, 굉장히 왜냐면 솔직히 곰팡이 말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임진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플을 이제 주로 하는 선수고, 그다음에 김승현은 뭐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선수가 이재호 선수. 이재호 선수. 미들 선수는 이제 이재호 선수랑 이제 김민철 선수인데, 근데 김민철 선수 팀이 정말 배수혜진을 친게 선봉에 김민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김민철이 무너지면 진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김민철 선봉이 나왔다는 건 최소 2킬에서 3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김민철이 이제 자기 몫을 다 하려면은 1킬 가지고는 안 돼요. 한 2킬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근데 그리고 이제 김성현 팀에는, 와, 요즘 또 정말 떠오르고 있는 황제, 김윤중. 리니지 황제. 이범규 말고, 이범규 말고, 리니지 리니지 황제. 황제. 리니지 황제 김윤중. 예, 김윤중이 이제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김성현 팀이 또,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아지텍인데 예. 변현재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 변현재 요새 물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이용호한테 3연승을 야, 거뒀어요. 제가 또 이제 스폰빵 그, 저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는, 닷컴, 예. 예, 정윤종이랑 그 다음에 변현재가 정말 요즘에 토스 떠오르는 투탑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변현재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가 되니까 공식 방송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바로 1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경기 바로 시작하나요? 네, 추천적인 아니, 시간 좀 근데 제가 좀 내주시고요. 약간 건의해도 되나요? 말해주십시오. 왜제 이름은 방재에 안 적어주나요?
아, 죄송합니다. 자리가 네. 없어가지고요. 아, 예, 예. 저 총상금 지어주고 저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안 적어져 있네요. 예. 좀 섭섭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 스타리그 네. 팀 배틀 하면서 네. 솔직히 말해서 똥 잘 주워 먹었지 않습니까? 무슨 똥이요? 아니, 원래 이게 그 뭐야, 공식 방송으로 하려는 건데 이제 기유다 씨가 이제 하이제킹 해가지고 똥을 받아먹지 않았습니까? 아, 무슨 또 똥을 받아먹었어요? 아, 그 맞잖아요. 이 제일 최고 시청자 언제 나왔나요? 한 14,000명? 아, 언제요? 이재동 출전했을 때. 아, 이재동 선수가 탈락하고 정말 피눈물 흘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택백리스탄이 다 탈락했죠. 아, 그래서 근데 좀 약간 뭐 섭섭한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화가 나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스타 결승전 하는 그 시기가 리마스터가 네.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방송 껐을 때랑 좀 약간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네요. 택백리상 떨어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대회 접을까 이렇게 고민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아니, 맹세해봐요, 그럼. 아, 저 맹세, 진짜 안 와, 이 새끼 진짜 나라도 팔아먹을 새끼네. 아니, 와. 이렇게 나오면 저도 갈까요, 같이? 방송 끄고 얘기 다 하면. 아니, 저런 방송 접자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이후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지각자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경기, 김성현 대 김민철. 김민철 대 김성현. 티버씨 자막 좀. 예, 자막 좀 해주세요. 지금 티버씨가 예. 지금 예, 맥도날드를 시켰는데 예, 예. 맥도날드를 8시 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1시간 넘게 안 왔어요. 1시간 넘게 안 와가지고 지금 대문 앞에서 맥도날드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과 함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이 김철이 오케이 놀러라 세계라. 자, 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고요. 굉장히 중요. 첫 번째 경기를 승리하는 팀이 이때까지 한 번 빼고 다 이겼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 선수 진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말고의 글라이로. 아, 네. 제가 스타를 네. 예, 엄청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네. 자 그리고 이거 좀 바꿀게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오. 네, 네, 네. 이 세팅하는 거. 네. 옵저버를 잘해야 네.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유다 씨 이제 방송 보면서. 자, 먼저 양 선수 위치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5시 지역의 변현재 선수. 5시 변현재. 네, 토스고요. 그리고 예, 웅진 저그의 에이스였죠. 네. 네, 에이스였죠. 그리고 이틀 전에 저그입니다. 이틀 전에 김명훈 선수가 또 카톡이 왔더라고요, 갑자기. 군대에서요? 예, 네.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군대면 큰일 나죠. 아, 휴가 나와서. 아, 휴가 나와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봉준아 하고 형 어디야 하니까 나 갈게 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아? 휴가 복귀를 했더라고요. 예. 아... 김명훈 선수가 이제 좀 잘 지내고 있는데 또 그 뒤를 잇는 저그가 그렇죠. 김민철 선수 아니겠습니까? 왜 김명훈 예. 선수 얘기가 나왔냐면 김명훈 선수가 사실 뭐 얻고 키운 적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김민철. 네. 자, 일단은 지금 프로토스가 여기 앞마당 쪽에 파일런을 짓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원게이트 플레이 아니면 생더블이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생더블을, 예, 초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생더블도 원서치거든요. 원서치입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버풀 자. 아니면 구풀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할 건데. 근데 땡기거든요. 야, 아, 12 앞마당이네요. 네, 이러면은 생더블이 좋죠. 자, 네. 일단 출발은 변현재가 기분 좋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변현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른 프로토스들과 다르게 좀 다르게 플레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변현재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죠. 견제가 뛰어나다는 선수. 예. 굉장히 네. 스타일 자체가 워낙 좋은 선수인데 이 정윤종 선수와는 반대로 스타일이 좀 많이 틀린 그렇죠. 선수. 그렇죠. 제가 항상 소개할 때 말하는 예. 거지만 정윤종은 대표적인 정파 토스고요. 예. 변현재는 약간 사파 토스죠. 일단은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시는데 정파사파 어렵나요?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 말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변현재 선수가 네. 12 앞마당을 하고 포지를 지었으면은 네. 와 이거 정말 빌드 좋게 출발하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1-11을 했으면 이게 12 앞마당이 오히려 더 좋거든요. 네. 이게 생더블을 하더라도 이게 원서치가 또 됐고 여기서 또 저글링을 안 찍고 드론을 더 찍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캐논을 지을 거예요. 왜냐면 정찰이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되고 짓겠죠. 아 그렇죠. 그럼 게이트부터 지을 겁니다. 현재가 좀 더 예, 잘하네요. 당연히 이 정도 예. 기본적인 서치는 하고 하겠죠. 예. 왜냐면 이게 예. 또 중요한 거는 예. 맞네요. 현재가 잘하네요. 예.
현재가 잘하네요. 그렇죠. 네. 보고 짓는 게 그렇죠. 프로게이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예. 중요한 것은 내화주택. 이거 같은 맵은 제가 현역 시절 때 이제 했던 맵이거든요. 오, 본인이 네. 연습했던 맵. 네, 했던 맵인데 그렇죠. 이게 토스가 테란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맵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그 상대로는 솔직히 말해서 왜 안 좋냐면 여기 심시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임원규 같은 선수들은 이제 서킷이나 이제 투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기계 새끼이기 때문에. 아, 저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동의해요. 네. 네. 전 까도 되니까. 네. 전 일단은 그 홍구는 원래라면은 이런 맵을 못해요. 네. 못합니까? 네. 근데 아즈텍은 잘하는 이유. 네. 이거는 해처리 여기다 짓고 아, 심시티가 잘 심시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이문규 선수도 아즈텍을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기계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마침 또 변현재 팀의 기계, 대표적인 기계 알파고 아~ 김성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네. 그 제가 네. 좀 약간 그거 한 게 원래 이문규랑 김성현은 라이벌 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같은 팀을 했나요? 왜냐면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아~ 양 선수가 같은 팀에 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승리를 위해서 같은 팀이 되지 않았나. 일단은 제가 이 팀 배틀에 나온 선수들 중에서 임원규랑 제일 친한데 임원규의 전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임원규 선수는 지금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는데 지금 4강까지 갔나요? 마찬가지로 김윤중 선수도 단 한 번 출전. 야, 김윤중 선수도 네. 둘 다 일단 버스를 탔다는 말이네요. 그럼 누가 다 잡았나요, 그러면? 김성현과 변현재가 김성현과 변현재가 네.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김윤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많이 안 되는데 임원규가 기대가 많이 되는 이유가 네. 요즘 경기력이 진짜 물이 오를 대로 올랐지 않습니까? 방금도 저한테 네. 계속 이런 걸 매달라고 팬들이 말했는데 현재 스폰 23연승 중이라고 해요. 정말입니까? 네. 설마 뭐 강민, 전태규, 뭐 라바기 형님 뭐 이런 사람들만 잡고 있으면서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 포함해서 오늘 정윤종이랑도 했었고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 포함해서 22연승이라고 합니다. 이몽규가 진짜 미쳤네요. 23연승은 제가 알기로는 김태경 선수가 스폰빵 정말 그 잘 나갈 때 연승 그게 제일 최고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야, 그러면 이 팀 배틀도 그러면 연승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야, 네, 그렇게 포함을 하죠. 왜냐면 네. 오늘 승리하면 최소 1인당 70만원인데 네. 별풍선 기준으로 일단 아가리 다치시고 일단 중요한 빠르거든요. 거는 변현재가 네. 공업을 먼저 찍으면서 선화돈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네. 컷세고 배제하고 3게이트 발업 질러들 한번 가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발업 질러신데 좀 발업을 굉장히 좀 늦게 눌렀어요. 이건 좀 약간 실수가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좀 늦게 눌렀어요. 아돈 짓고 나서 거의 바로 찍었거든요.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저도 정말입니다. 보고 있었는데 아니죠. 정확히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짚어주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아돈 네. 발업이 조금 늦더라도 공업이랑 맞춰지기만 하면 돼요. 속도가.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네. 스파이어가 굉장히 빠른데 지금 이게 또 좋은 게 김민철이 또 네. 맞춰가는 플레이 굉장히 그렇죠.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버로드를 다시 빼는 척하면서 다시 넣는 이 플레이 너무 좋은데 이게 변현재가 자주 하는 플레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3게이트 공발업 질러 뛰면서 스타게이트로 다시 커세어 오면서 그런 빌드인데 그렇죠. 그거를 완벽하게 다 봤습니다. 야. 자 그럼 대처하기가 편하죠.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렇죠. 심시티가 네. 편한 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벌써 질러씨 출발을 했어요. 자 김인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심시티가 너무 좋아서 네. 네, 저글링으로 조금 여기서 시간만 버려주고 성큰을 지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자 네. 일단 이런 지형을 이용해서 질러 두기지만 싸막히지 않고 있어요. 일단. 야 근데 이게 지금 김민철이 여기에서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 오지러시거든요. 네, 자리가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질러 공업 한번 확인해볼까요? 야 질러 공업은 곧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되는데 자, 발업이 때마침 딱 돼야 되거든요. 딱 되네요. 아 역시 비슷한. 야 이게 이래서 예 보게 되면은 맞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질러 놓으면 뭡니까? 그냥 뮤탈 찍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자 스타게이트가 늦은 걸 알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뮤탈을 먼저 뛰는 김민철. 야, 근데 김민철 선수가 지금 해처리가 이게 5회처리 지을 돈으로 뮤탈을 찍은 거기 때문에 네. 해처리는 지금 하나 부족한 상태거든요. 자 근데 질러 총 8기 정도 되죠. 여기 뛰면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뮤탈 돌아와야죠. 자 근데 뮤탈이 이거 보자마자 돌아는 오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피해 좀 볼 것 같거든요. 와 이거 좀 피해 좀 볼 것 같은데요. 드롭점사 하죠. 네. 자 이 두질러서 또 본진으로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자 일단 이거 뮤탈 4마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피해고 그리고 또 이거 질러 2마리 본진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컷도 잘했어요. 컷도 잘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저그가 솔직히 말해서 잘 막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좀더 굉장히 많이 뺐죠. 좀 더 깔끔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거 다 보고 막는 거거든요. 네. 좀 더 깔끔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보면서 막았어요. 거기서 조기까지 모아주고 있고 공원까지 눌러주고 있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뮤탈 뭐 다섯 마리지만 커세어 공업을 다 찍어주면서 지금 커세어를 모아주고 있는데. 그렇죠. 야, 그래도 김민철 선수는 인구수는 좀 비슷하네. 왜냐면 질럿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예. 이러면서 지금 김민철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파이어 업그레이드 한번 볼까요? 스파이어 업그레이드가 지금 방어를 찍어주고 있는데 찍어놨네요. 야, 여기서 예전에 뭐 올메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뮤링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 가스를 안 파고 있는 거 보니까는 올뮤탈은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정면을 한번 뚫었대. 시작하거든요. 자, 일단 커세어는 있는데. 아니 이게 코세어가 뮤탈을 다 잡으면 뭐합니까? 저글링이 있는데. 자, 그럼 좀 더 봐야 됩니다. 좀 더 봐야 돼요. 빼죠. 그렇죠. 야, 그래도 또 때마침 또 아카는 커세... 또 나와서. 야, 그렇지. 그래도 또 깔끔하게 또 잘 막았네요. 그렇죠. 네. 서로 약간 소모를 해준 느낌이고요. 아, 좋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실수네요. 이스커지는 이 박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변현재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사실 입고 있는 두께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다섯 번째 처리가 진짜 많이 늦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드론이 지금. 이제서야 짓고 있고. 그 다음에 힌드라 리스크댄도 지금 이제서야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챔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공업, 그리고 뭐 방업이라든지 아직도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질러 한 마리씩 이렇게 넣으면서 상대 체크 다 체제 전환 뭐 하는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뮤탈 컨트롤이 뭐 할 데가 없어요. 지금 방어도 돼 있다 하더라도 아칸이 있고 그리고 또 커세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변현재 선수가 좀 할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변현재 선수가 본인이 그렸던 그린대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방송한 거 나온 것 같은데 뭐가 나온 거죠? 전자 여성이 잠시 나왔군요. 아, 그게 또 이게 또 공식 방송이 아니니까 이런 그렇죠. 묘미 아니겠습니까? 개인 방송의 묘미라고 볼 수 있죠. 야, 근데 지금 또 중요한 거는 변현재 선수가 질럿 아칸 모으면서 지금 드라군을 뽑고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 갈 생각 없다는 거예요. 한 방이죠. 한 방에 뚫겠다는 거예요. 이런 플레이 또 대가 한 명 있거든요. 그렇죠. 김봉준 씨라고. 야, 제가 이거 한 방을 먹고 뽕뽑기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게 잘하는 선수들이랑 장기전 가면은 무조건 져요. 못 이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잘 먹히거든요. 저는 김민철 뮤탈로 치자 재미 잘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즈텍은 심시티하기 적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성큰 지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잠시만요. 성큰 지을 데가 별로 없죠. 심시티하기가 좋은데 성큰 지을 데가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드라군으로 해처리를 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성큰 지을 데가 여기 뒤쪽에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드라군에 굉장히 취약해요.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맞다니까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심시티하기가 좋은데 성큰 짓기가 힘들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그 심시티는 건물과 성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성큰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드라곤으로 뚫기 쉽다는 이 말이에요. 자, 한 방 나갑니다. 일단은 자, 일단은 지금 뮤탈로 이제 드라곤을 찍는 거 봤으면 이제 뭐래 하겠습니까? 성큰을 좀 앞쪽에다 지어두든지. 히드라를 뽑네요. 히드라를 뽑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한 방에 밀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템플론 없거든요. 아니, 변현재는 또 이렇게 한 방 가는 척 하면서 야, 병력 뽑아. 드론 찍지 말고 병력 뽑아. 지금 보시면은 드론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방어탄을 짓고 있죠. 이몽규 선수를 계속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친한 선수가 이몽규 선수밖에 없어서. 아니, 지금 그 잘하는 저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예, 그 선수랑 좀 약간 비교를 하자면 이몽규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존나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글바글 하네요, 근데. 자. 이러면서 일단은 멀티 먹지만 견제해가지고 저글링으로 넥서스를 취소시켰고. 취소 안 시켰습니까? 아, 잠시만요. 근데 옆에서 여자친구분이 계속 이렇게 저의 해설 가지고 웃는 것 같은데. 네, 취소시키는 움직임이었는데 실패를 했고요. 아니, 저의 해설 자, 가지고 계속 진행해 주시죠. 웃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템플러가 없는 토스 병력의 조합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템플러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천천히 하지 않고 아니 리버를 뽑네요. 야, 역시 사파토스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예, 진짜 이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플레이는 진짜 진짜 특이하죠. 전 이 플레이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템플러 찍을 돈으로 리버부터 찍겠다. 이거 투리버 찍고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전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템플러 없이 병력 상대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상대가 만약에 저글링 그 다음에 뭐 뮤탈이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커세어랑 드라군이 아칸이랑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히드라 럭커거든요. 예. 근데 히드라를 뽑았는데 스톰을 쓰지 않고 리버를 갑니다. 자, 6시 쪽이 교정. 소금 막아야 하면서. 됩니다. 예, 이거는 막아야 충분히 돼요. 막을 수 있죠. 자, 예, 커세어 또 커세어도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변현재는 야, 이게 또
와, 럴커를 먼저 뽑았네. 자, 6시 지금 도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럴커를 먼저 뽑았네요. 정말 잘하네. 이, 김민철이 이런 플레이를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맞춰서 가는 플레이. 이러면서 럴커로 한번 시간 더 벌어주고, 바로 드론을 찍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보시면 드론을 찍을 거예요. 여기서도 드론을 찍어줘야겠죠. 그렇죠. 드론을 찍을 겁니다. 왜냐면 한 타임이 더 벌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뮤탈이 이것까지 본다? 그러면 아 이거는 미래가 없는 끌기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네. 돌아가는 동선 자 잘 도망갔고요. 자 근데 지금 하이브를 안 찍었어요. 하이브를 굉장히 늦게 가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와, 와. 그렇죠. 이렇게 연탄하면서 그렇죠. 다 막겠다. 이렇게 되면 선풀질 공간이 넘쳐나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현재가 이 플레이를 하는 거에서 제일 베스트 플레이를 지금 김민철 선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보진 못했지만 일단 베스트 플레이예요. 야 이러면서 드론 찍어주는 거 보세요. 예, 드론 굉장히 잘 찍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큰 딱 들어가기 싫게끔 딱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리버 두 개 뽑고 또 옵저버 뽑아야 돼서 네? 가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아... 그러면서 또 하이브는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옵저버기, 야... 옵저버가 커팅이 나가는 순간 네. 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러면서 올인일 줄 아는데 계속 멀티를 또 꾸준하게 잘 먹고 있는데 진짜 멀티 능력 하나는 야 이제서야 템플러 토스 대 저그전에서 이제서야 템플러를 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야, 네. 진짜 특이하죠. 근데 김민철도 또 정말 까다롭게 잘하는 게 이 뮤탈 그냥 살려놓는 것 자체가 정말 짜증나거든요. 압박이죠.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살려만 놓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압박을 받을 텐데 자, 뮤탈 위치 확인하고 커세어 뮤탈 쪽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죠. 야, 커세어도 굉장히 많이 뽑아 나온 상태고 아홉기 네. 여기는 좀 빨리 갔으면 피해 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논이 완전 딱 되자마자 아... 피해를 못 주는 거죠. 그리고 네. 드라곤도 다섯 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셔틀 그 야... 커세어 충원 시간을 기다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속업 갑자기 속업이 돼서 이 커세어랑 리버를 여기에 뚫는 게 아니라 본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견제를 갈 수도 커세어 있죠. 커세어 리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못 뚫어요. 이거 어떻게 연탄발 연탄발 네. 그리고 여기도 솔직히 나중에 커널 뚫리면은 못 뚫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커널 없을 때 여기 좀 취약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취약한 타이밍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뚫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으로 보여져요. 자 일단 저글리 와 지금 병력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2업의 병력입니다. 그리고 미드 거는 여기 투리버 굉장히 화력도 높아지면서 자 이거 연탄발 뚫기에는 굉장히 좋은 병력들입니다. 자, 병력이 쌓인 지 꽤 오랜 시간 지나가는데 지금 템플러 한 마리가 본대 병력이 안,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도 02업이고 야! 자 리버 보자마자 김민철은 당황했을 거예요. 예. 네. 김민철은 지금 당황했을 거고 지금 커널을 빨리 뚫어줘야 되거든. 지금 성크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투리버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홀드 시켜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부서져요. 이제 힐러리부터 네. 지어야죠. 히드라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히드라데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거든요. 지금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천천히 하면은 이거는 김민철이 급하지 변현재가 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자 히드라데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히드라 한 개씩 해야 되는 게 히드라 한 개씩 잡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 추가 병력들 앞마당에 있는 병력들이 왔거든요. 자, 잘하다가 싸먹힙니다. 잘하다가 진료수로 봐야죠. 예. 컨트롤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충원 병력들이 빨리빨리 와줘야 돼요. 그렇죠. 병력 쪽에 네. 이익을 보고 있는 이게 변제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홀드만 해놓고 압박만 할 것인지. 아니, 양쪽은 더 치면 양쪽은 더 치면 자, 이거는 각기격파 당할 수 있어요. 저그가 각기격파 당할 수 있는 게 지금 위에서 병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변현재. 야, 변현재 이거 정말 잘 싸웠는데요? 네. 자, 이러면서 앞마당에 진짜 병력이 많거든요, 또 변현재는. 이러면 변현재는 그냥 여기에다 홀드 시켜놓고 그렇죠. 이 추가 병력들만 오면 돼요. 그리고 견제를 네. 출발하죠. 변현재하면 또 견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지금 올인이 아니고 변현재는 또 여기 네 번째 멀티까지 다 그렇죠. 먹었거든요. 자 셔틀 갑니다. 견제가 좀 야 이거 정말 까다로운 건데 건물 다 깨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4다크였으면은 진짜 그렇죠. 예, 난리 났죠. 난리 났을 텐데 그래도 2다크 2질러 이거 하면서 이거 하는 거 자 저그 반응 봐야 되거든요. 진짜 이거 자 여기 주요 건물들만 날아가도 자. 정말 큰 피해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야, 일단 해처리가 깨고 빠지는 변현재. 그렇죠, 그렇죠. 전격적인 이동 네. 한번 스포닝볼부터 깨는. 와, 스포닝볼 깨는 판단은 정말 좋네요. 자, 그럼 당분간 네. 저글링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변현재가 진짜 이렇게 아스트랄하게 플레이 하면서 자기가 먹을 때 또 잘 먹어요. 자, 이러면서 거세고 오버로 네. 찍고 있거든요. 야, 진짜 변현재가 정말 잘하네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변현재. 아니, 요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 이거 최고 깨야 되거든요. 이경민 선수 말만 들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프로토스가 저그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네. 네. 근데 변현재가 아 그런 거 없다.
이런 플레이로 하면 적을 이길 수 있다. 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사실 배현재가 어제 이용호 선수한테 3연승을 거뒀지만 본인은 적어 전에 더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자신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시면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스벌티긴 하지만 네. 지금 먹고 있는 자원은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가 벌써 완성이 되고 또 들어가죠. 압박하는 배현재. 이거는 뭐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압박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뚫려요? 설마? 자, 근데 이게 다크 소울도 있는데 뚫는 거는 좀 약간 오바인 것 같은 경향이 없잖아.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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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빼줘야죠. 지금 프로토스는 지금 멀티가 4개이지 않... 와!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신경이 쓰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 너무 놀라운 게 이거 캠핑을 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와... 아니 그리고 또 살아 돌아왔어요. 저렇게 되면 또 저 본대병력도 살아남기고 이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은 멀티가 늘었어. 그렇죠. 공격을 했는데 멀티가 느는 신기한 상황. 이야, 이거는 또 이 여기에다 커세어 있는 이유는 그냥 의미 그렇죠. 없게 있는 이유가 아니라 드랍이죠. 만약에 혹시라도 드랍이 오면은 막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고 미리 또 병력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토스는 네 번째 멀티 이후에 다섯 번째 멀티만 안 주면은 이거 장기전 가면은 그렇죠. 무조건 이기는 상황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멀티 네. 태스킹이 빠른 선수들이 실수하는 게 본인 것만 빨리 하다가 상대방의 플레이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배현재는 네. 자기 걸 다 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를 다 예측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처음에 뽑은 이 투리버들이 또 견제로 가죠. 네, 활약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와. 야, 이거는 뭐 정말 너무 그냥 100점짜리 경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자, 아직까지 경기 네. 끝나지 않지만 일단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아니, 이거는 뭐 인스타 아닙니까? 와. 이렇게 공격하면서 견제하면서 멀티 들리면은 적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 하지만, 그렇죠. 적은 멀티는 안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인스타인데 자 이렇게 또 플레이하면서 와, 플레이 또 갑니다. 어, 네, 또 가요. 햄블러 또 가요. 아, 아 이거는 예 잡혔네요. 김민철이 이게, 잘했네요. 네, 김민철이 또 안 잡힌 거 알고 미리 또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와 근데 이거 만약에 여기 꺾어서 갔다 그러면은 김민철 신경 못 썼을 거예요. 그렇죠. 대박이었죠. 네. 근데 지금 김민철 선수가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것도 아니고 멀티가 하나 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 맞아 저... 3다크 아니 정신이 너무 웃겨 하는데요? 저 이거 잘 막거든요 김민철? 네. 그냥 막았죠? 그냥 막았어요 이거는 이거? 정말 잘 막았는데 네. 아니 저는 이 시도 자체에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토스도 몇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네. 근데 김민철도 중요한 건 멀티가 늘어났어 지금 미네랄 멀티 늘어났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적의 입장에서는 미네랄 멀티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예, 여기 멀티 먹는다고 해서 여기 멀티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를 자리 잡고 있는데 원래 보통 적의가 유리하면 여기를 지금 자리를 잡거든요 아, 아지텍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근데 지금 너무 상황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네, 계속 움츠러들면서 하고 있는데 멀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단 야, 말이에요 이러면서 템플러와 캐논과 로보티스까지 지는 변현재 그렇죠 변현재는 그냥 미네랄 멀티 어 그래 가져가 여기 멀티는 절대 못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플레이하면은 이거는 이길래야 사이스톱? 이길 수가 없어요 정수가 사이스톱? 네. 일단 마락 없나요?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막을 수 있죠 왜냐면 또 이 셔틀 투리버가 오면 되니까 그렇죠 네. 셔틀 투리버가 오면 되니까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저그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이 저글링 이 견제들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견제가 들어갔어요 네. 이런 빈틈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저그대 프로 아 여기 깨지는 거 많이 뼈 아픈데 이거는 병력이 오더라도 이거는 깨집니다 그렇죠. 네, 아드레날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위협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고 자 이제 슬슬 김민철 본인의 베이스를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프로토스 때 저그전 후반전 가잖아요 네. 정신이 없어요 프로토스가 진짜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저글링 이렇게 한 부대 어택 시키면서 자기 할 거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김민철 하면은 뭐겠습니까 드라독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전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난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또 난전하면 자 12시 지역에 또 견제했습니다 아 이거는 네, 근데 이런 와. 견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부터는 안 먹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다크 템플러 견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이 템플러 견제가 낫지 않을까 네. 여기 또 하이 템플러 하나 올려놓으면 또 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견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 보입니다 신경 못 쓰고 있는 배현재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변현재 후반 갔을 때 프로토스는 덩어리가 중요해요 근데 네. 변현재의 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인구수가 거의 한 200을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한방 병력이 정말 약하거든요 지금 본대 네. 병력으로 사실 센터를 휘저으면서 본인이 약간 앞마당 저 앞쪽에 가스 지역도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견제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거제 다 잡혔죠 네. 아니 왜 계속 다크 템플러 견제를 갑니까 하이 템플러가 견제가 낫지 다크 템플러 견제는 솔직히 별로 안 먹힐 것 같은데 다 대비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네. 아예 히드라 안부대를 본진에 놓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12시 쪽에 아까 전에 하이템플러 견제 받았는데 다 드론 또 채웠고 여기 미네랄벌트 또 드론 다 채워놨거든요. 사실 이 타이밍까지 오면 이제 이 미네랄벌트가 힘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기 멀티는 안 줘야 되는데 지금 본대 병력 자체가 너무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여기 멀티도 또 주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서 6시 멀티에 빨리 넥서스를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점점 김민철도 괜찮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본대 병력이 네. 지금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견제만 하는 프로토스들은 이 본병력 자체를 좀 잘 못 모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본병력 자체를 잘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선수가 제가 봤을 때 김태균 선수밖에 없거든요. 김태균 네. 선수. 근데 김태균 선수는 떨어졌죠. 그것도 변현재한테 쳐서. 그렇죠. 바로 변현재 네. 선수가 김태균 선수를 이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변현재 선수가 지금 본병력을 좀 잘 모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구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15 정도 넘어요. 네. 이 15 정도가 악한으로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계속 견제만 하고 있는데 이 견제들은 잘 안 먹힙니다. 자, 근데 네. 이 견제가 사실 야 이러면서 또 드랍하는데 여기는 투리버가 빨리 와줘야죠. 자 이러면서 와 이미 오천이요. 아 근데 여기는 깨졌어. 여기는 넥서스가 깨졌고. 그럼 멀티가 지금 하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여기 산다크 템플러도 막히거든요. 야 그러면서 또 스톰을 써주고 있긴 한데 여기 깨지는 게 더 뼈 아픕니다. 훨씬 뼈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순간적으로 벤조스의 멀티가 두기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멀티가 없어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는데 저그 쪽으로 기울어졌네요. 네. 왜냐하면 변현재가 견제를 할 때는 잘했는데 너무 끊임없이 하려다가 오히려 독을 봤어요. 그렇죠. 네. 와대봉 선수가 시종일관 변현재를 칭찬하면서 게임의 맥을 좀 잘못 짚긴 했죠. 사실 그 타이밍에도 저거가 괜찮았거든요. 멀티 처음 늘리면서 아니죠. 한방 병력이 너무 잘 못 모아서 그래요. 네. 아 정말입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방 병력을 잘 못 모았어요. 자 이제 김민철이 본인의 페이스를 찾으면서 굉장히 경기를 급속도로 네. 자기만의 페이스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6시 멀티 이게 네. 그 깨졌을 때 바로 오프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 바로 워프죠. 아 워프예요? 예. 오프는 뭐죠? 오프는 끄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턴 온 턴 오프. 아 지금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다크 한 마리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네. 이제서야 한방병이 조금 약간 예, 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한방병이 네. 크다고 볼 수 없는 게 그렇죠. 질러니주의 한방능력은 플래그에 힘을 못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투포지가 좀 더 일찍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투포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원포지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굉장히 딸립니다. 여기는 삼성업인데 여기는 삼일업이에요. 이게 베네 선수가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자원을 좀 운영했나 봅니다. 아니죠. 그냥 지을 수 있었는데 안 지은 거죠. 아니, 타이트하게 운영한 게 아니라 지을 수 있었는데 안 지은 거예요. 네. 꽉꽉 찰진 않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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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닌 게 투포지는 그냥 여유 155만 있으면 됐는데 그걸 안 지웠다고요? 그거는 타이트하게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냥 안 지은 겁니다. 아까도 템플러를 네. 치실 때 가스가 50미치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니죠. 아니죠. 너무 쓸데없는 데다가 자원을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제 가는 자원에 너무 많이 썼습니다. 견제는 네. 그쪽이 잘했다고 했죠. 아니 처음에는 잘했다 했죠. 근데 네. 제가 한 세 번째부터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굉장히 안 좋은 견제만 하다가 이렇게 삽을 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네. 잘못된 견제가 들어갔을 때도 본인은 뭐 이런 시도가 좋다면서 계속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변현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무클랜이다 보니까 칭찬을 하게 됐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네. 와... 아 김민철이 진짜 이런 거 잘해요. 이게 김명훈의 유산이에요. 사실 네. 이 타이밍에 이런 견제 들어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예, 지금 손 가는 게 몇 개입니까? 여기 드론 찍어줘야 되죠. 여기 드론 찍어줘야 되죠. 여기서 병력 찍어줘야 되죠. 병력 움직여줘야 되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렇게 한다. 야 이건 참 와 너무 잘 변현재 본대 병력 네. 들어가죠. 아 근데 이거 반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를 뚫어내고 네. 여기 두 군데 멀티를 밀어내면은 할만하겠는데 사이스톱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 그래서 한번 오오 잘 빠졌어요. 너무 뭉탱이로 박았어요. 뭐죠? 아니 너무 뭉탱이로 박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병력에 어찌어찌 추가 병력 별로 없는데 저거 아니 자 저쪽 방향 뛰어죠. 저걸리만 뛰어거든요. 아니죠 이건 저걸리 뛰어보죠. 저걸리 뛰어보죠. 이거는 위쪽에서 좋은 자리를 잡고 싸워야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건 변현재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변현재 아니 변현재가 이 그 병력도 무조건 막히는 병력이고 이 병력도 막히고 여기에 견제 받는다 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견제는 네. 이미 걷어냈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기분 좀 누가 잡습니까?
왜냐면 이몽규 점막이죠. 김현준 점막이죠. 김성현 그럼 김성현밖에 없는데 김성현 카드를 지금 쓰기에는 굉장히 좀 뼈 아플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엔트리는 그쪽 팀에게 맡기고요. 저는 해설을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 템플러까지 잡히고요. 제가 괜히 이렇게 좀 했는데 왜냐하면 보니까는 무클레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클레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네. 또 팔은 또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그럼 지금 4강 마지막 경기 진행 중인데 혹시 8강 진행하기 전에 예. 무클레한테 응원의 힘 한마디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전 윤종이 안 들었어요. 윤종이한테. 예. 근데 윤종이 바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씨발려버린다. 네, 바로 좋죠. 네. 자 이러면서 김민철 이제 경기를 끝내려고 경기 내고 오십니다. 이거는 진짜 아즈텍에서 볼 수 있었던 최고의 저그 프로페셔널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진짜 김민철도 잘하고 변현재도 정말 잘하는데 변현재는 너무 쓸데없는 고집 똥고집이라 부르죠. 네. 그렇죠. 이루다 같은 그런 똥고집만 안 부렸으면 사실 제가 최고의 접부전이라고 하기에는 변현재 선수가 중반까지 보여준 경기력을 너무 그 중후반 이후에 급속도로 경기력이 하락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갑자기 이제 또 여담으로 하는 말인데 네. 최고의 여담은 이따가 해주시고요. 네, 그럼요. 자, 변현준 선수 여기까지 밀리면 이제 게임이야. 지지. GG를 치면서 첫 경기 김민철 팀의 김민철이 참아냅니다. 아쉽습니다. 예. 김민철 선수 또 개인 얼굴 보니까는 고개를 가우뚱거렸는데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네,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고 변현준 선수도 굉장히 잘해줬는데 좀 약간 중후반 갔을 때 너무 이렇게 집중력이 확 무너지지 않았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경기 준비하는 동안 네. 밀크쉐이크 드시고요. 고맙습니다. 와,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 경기 하면서 옆에서 티버가 와 맥너겟을 먹는데 저 생각밖에 안 났어요. 맥너겟 안 먹었어요. 와, 나 깜짝 놀랐네요, 진짜로. 네. 아, 냄새 때문에 자, 해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엔트리 남은 시간도 조금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식 방송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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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드시면서 하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늘 이 1경기가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경기력이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2경기, 3경기, 4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오늘 만개빵입니다. 스폰으로 빠지면 그런가요? 300만원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눠도 만개빵입니다. 나눠도 만개빵이라고요? 한전 기준으로 와 이거 정말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뭐냐 만약에 이기면은 준우승이 400이라는 뜻인가요? 300입니다. 와 300만원 그렇죠. 야, 300. 우승은 얼마죠? 500입니다. 준우승이랑 왜 저기 우승이랑 갭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죠? 500, 300이 많아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게 또 흥행을 네. 하려면 진짜 네. 그 이게 족부식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승을 6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저기 준우승을 만원 이렇게 주면은 진짜 완전 아니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했냐면 네. 제 돈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후하게 500, 300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내 돈이었다? 네. 그러면 799만원 내 만원 했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러면 네. 결승전 때 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진짜 멱살 잡고 해요. 멱살 잡고 하겠죠. 진짜로 네. 네. 프로브 하나 잡힐 때마다 씨발 나옵니다. 아 그러면 아, 이제 그런 걸 제가 배워가지고 다음 대회가 있을 때 다음 대회 또 할 거예요? 죄송한데 네. 저희도 이제 좀 해먹어야 돼서 같이 할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철구 네. 형이랑 네. 저랑 또 나눠서 대회 열기로 했습니다. 뭐 어떤 대회 열겠습니까? 리마스터 모기 리마스터 열리자마자 대회 열려고요 저희. 아니, 아프리카도 네. 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열려고요. 쉽지 않을 텐데요. 아니요? 그 새끼가 술 처먹고 하자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리마스터 대회 미리 스포를 했고요. 이것도 안 지키는 순간 봉준이는 또 욕을 먹겠죠. 아니, 꼭 지키기를 바라면서. 아니, 욕을 먹을까봐 제가 또 술 처먹었을 때 제가 또 녹음을 해놨어요. 오, 그러면 8월 15일 이후에 열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네. 정신이 나간 게 8월 네. 1일 날 바로 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 그거는 PC방만 열리는 거야. 형 정신이 나갔어. 이러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만 그거 다 그냥 PC방으로 오라고 해.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냥 제가. 예. 그러면 8월 15일 이후에 열리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네. 생각이 없어요. 자, 예. 꼭 열어주세요. 꼭 열어주시고. 아니 아니 못 열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시죠? 생각해보니까. 예. 생각해보니까 못 열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자, 내 피셜이었어요. 두 번째 맵은 글래디에이터고요. 음, 김성현 팀에서는
김성현이 나왔어. 와, 벌써 김성현이 나온다고요? 자, 이거는 네. 김성현 팀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마지막 승부거든요. 와. 아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네. 김윤중 그냥 리니지 BJ, 그 다음에 임원규 그냥 10점아. 근데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성현밖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사실 김성현이 네. 여기서 김민철한테 무너지면 진짜 올킬 당할 수 있거든요. 올킬? 제 장담한 네. 100% 당해요 그냥. 네. 아니 이봉규는 저그대저그대는 안 하려고 부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 면이지만 반면에 김성현이 김민철만 잡아준다면 아 그건 또 수월하게 풀리죠. 이봉규가 올킬을 네. 할 수, 3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 쓸데없이 김성현이 만약에 김민철을 잡는다 그럼 네? 쓸데없이 어느 한 사람 나오거든요. 물 쏘라고 있는데 자, 예. 토스라 가지고 이제 상성상 이제 나간다고 연병을 할 거예요. 네네네. 바로 잡힐 겁니다 진짜. 그렇죠. 제가 장담할게요. 네.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김민철 팀 유리한 구조를 잡긴 했습니다. 여기서 김민철이 글래디에이터 맵에서 김성현만 무너뜨린다면 야. 정말로 전 한빛입니까? 웅진이거든요. 전 웅진. 웅진 그렇죠. 팀 결승 예. 바라볼 수 있고 다방리그 시즌1 때도 웅진팀이 우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웅진팀 같은 경우에는 저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냐? 김민철한테만 나오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경기 선제스코어 세트스코어 1대0으로 김민철 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성현 사실상 거의 에이스 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민철 대 김성현, 김성현 대 김민철 경기 오프닝 갖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